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성 함께 하실 텐데요. 자, 오늘은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바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해당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유럽에 램시마라는 약품으로 기업이 지금 제약 약품을 수출해서 굉장히 많이 유명한 기업이죠. 최근에는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바로 미국 시장까지 빠르게 진출하게 되면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미 임상 통과를 진행한 지금의 진펜트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3대 처방 의약 급여 관리 업체하고 모두 계약을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이론상으로는 한 대략적으로 미국 시장의 한 80% 정도에 육박할 정도의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영업과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겠지만, 현재, 기본적인, 밑바탕은 마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현재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르는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키투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입니다. 전 세계에서 항암제 중에서는 가장 큰 매출을 내고 있는 약품인데요. 해당 약품이 이제 곧 특허권이 끝나서 바로 셀트리온이 그 끝나는 특허권을 가지고 바이오 시미러를 만들어서 미국에 판매하기 위해서 임상을 준비 중입니다. 다른 신약, 완전히 기초부터 시작하는 신약과는 좀 다르게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임상을 생각보다 통과 가능성도 높고 이 기간도 굉장히 짧거든요. 이미 임상 3상을 현재 계획을 현재 미국에 제출했고요. 그것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임상대로만 잘 진행이 되면 빠르면 내년도에도 한번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어느 정도 기대감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안 그래도 임상을 통과한 진펜트라가 현재 매출을 끌어올리고 있는 가운데에서 키트루다에 대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게 되면서 현재 셀트리온이 고속성장의 현재 기본 틀이 다져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은 최근 들어서 제가 워낙에 단기적인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증시가 워낙에 조정을 받았고 추가 조정이 나온다고 해도 결국 한계가 있는 만큼 이렇게 긴 호흡을 가져가면서 모아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 결국에는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도 매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일단 차트 보시면서 자세한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실적이 계속해서 고속성장하면서 신고가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현재 굉장히 저가의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장이 조정받고 다시 반등 나온 것까지 감안해 봐도 주가 상태가 굉장히 낮은 상태거든요. 기존의 고가 대비해서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반토막까지도 지금은 주가가 하락을 한번 보였다가 살짝 반등해준 모습이죠. 지금 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46% 자리입니다. 워낙에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고 현재 기본틀을 다졌기 때문에 근본적인 매출 성장과 함께 다시 한번 성장이 날 수 있을만한 자리라고 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눌림목 공략해보시면 단기 공략도 가능하고 만약에 시장이 무너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무너졌을 때에도 모아가면 결국 수익 날 수 있을만한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서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셀트리온은 지금 이제 매수가 자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눌림목이 나오면 현재 지금 이제 19만 5천원 자리 19만 5천원 자리에서 매수가 자리 잡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는 2만 1천원 자리로 해서 직전 고점 부분 보시고요. 손절가는 19,000원 딱 잡으시고 단기 공략하셔도 되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무너지면 중장기로 모아가셔도 괜찮은 만한 종목이니까 해당 종목 잘 공략 이어가 보시면서 여러분의 수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께서 그동안 이 단기 공략주 중심으로 선정을 해주셨다면 이번에는 좀 중장기적으로 물량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죠. 이 키트루다와 관련된 미국 임상 3상 승인 소식 주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잘 나와준다라는 점 올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는데요.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9만 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저희가 관심 가질 기업은 전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 기업입니다. 바로 데모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전에 한번 제가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데모가
매수가를 안 주고 그대로 올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 대목을 말씀드리게 됐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격화되고 있냐, 좀 나아지고 있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전쟁이 격화될수록 당연히 주가는 저점일 거고요. 이 전쟁이 좀 괜찮아질수록 주가는 올라가겠죠. 근데 최근에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고 실제 러시아도 다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는 상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이 전쟁이 끝이 없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 보니까 그 영향에 따라서 아직 뭐 이게 진짜 전쟁이 끝나야 되냐 안 끝나야 되냐 말이 많지만 다시 한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올라오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재건에 대한 기대감, 이 전쟁에 대한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추가적으로 최근에 유럽연합에서 이번에 75조 규모의 재건 금융 지원이 확정이 났고요. 그래서 일단 처음으로 6조가 들어가고 앞으로 추가적인 한 69조가 더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아, 근데 75조를 왜 지원해 주나요? 라고 한다면은 딱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재건에 걱정 안 하고 잘 싸우길 바란다. 뭐 이런 느낌으로 금융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 가능성도 실제 돈을 빌려 다닐 필요 없이 충분히 이 75조만으로도 해볼 만한 상태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전쟁이 격화됐기 때문에 가장 최저점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다라고 했죠. 그럼 이 지지율이 높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뭐라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정책을 얘기한 게 약하다면 더 강한 정책을 얘기해야 되고 내 지지율이 지금 영향이 내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또 새로운, 좀 더 추가적인 정책을 발표를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지지율이 뒤치락할 때가 가장 좋을 때다. 관련주가 가장 크게 움직일 수 있을 때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데모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재건 기대감으로 크게 한번 올랐다가 최근에 다시 전쟁이 시작되고 하면서 이 저가를 찍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보다 더 격화되거나 지금보다 더 위험해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고 여기서 조금 이 화해 무드라든가 조금 긍정적인 얘기만 나와도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시초가 이하입니다. 음봉이 나오면은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상단의 매물대 구간이죠. 급락이 나오기 이전인 11,200원 라인대 1차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는 저점에 있는 매물대입니다. 이 구간은 웬만하면 깨지 않는다. 한 개 9,000원이니까 시초가 이하로 매수해서 목표가 11,200원, 손절가 9,000원 지키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데모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김동석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동석 전문가는 재건주 중에서 한 종목 꼽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종목 데모인데요.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해드리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최근 오르고 있는데 이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들, 더 공격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해 주셨어요. 목표가는 11,200원, 손절가 9,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